페이지 90쪽 분사를 배워볼 텐데요.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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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거기 나와 있지만 항상 여기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먼저 이 형태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봅시다. 분사란 무엇이냐? 다음에 10분 테스트 1번 문제가 되겠지요. 분사란 무엇이냐? 분사란. 분사는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분사하면서 옆구리를 퍽 찌르면 형용사!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분사! 하면 뭐? 형용사. 지나가다 분사 분사 하면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네,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화 시켜놓은 거예요.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건데 형용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한 니은으로 끝나죠. 그래서 놀다 이걸 마치 우리말로 노는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분사에는 자 우리나라는 분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놀다에서 나온 노는 놀 놀고 싶은, 놀것 같은, 놀림 당하는, 놀아버린, 놀았던,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에는 분사 종류가 딱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는 뭐? 현재 분사, ing 모양. 하나는 또 뭐? 과거 분사, ed. 즉, pp 형태 이두 가지가 있죠. 뜻이 어떻게 되느냐?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능동이나 진행에 의미가 있는 분사가 되고, pp 형태로 바꾸면, 뭐뭐 된, 뭐뭐 당한, 수동이나 완료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시면, 자, 분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fall, 떨어지다라고 하는 fall과 나뭇잎이라고 하는 leaves 이렇게 있다고 볼 때, 떨어지는 할때 falling leaves, fall, fell, fallen, pp 형태는 fallen leaves 이렇게 되는 건데요. 떨어지는 나뭇잎 하면은 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 진행의 의미가 있고요. fallen leaves 하면 떨어지는 동작이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라고 하는 것이죠. 완료. 이게 fallen leaves. 이제 떨어지는 나뭇잎.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미 떨어져서 바닥에 있는 떨어진 나뭇잎. 다음에 10분 테스트 분사의 종류를 적으시려면 요걸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10분 테스트. 전체를 요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 능동 진행, falling leaves. 과거 분사, 뭐뭐된, 뭐뭐 당한 수동 완료, fallen leaves.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두 문제짜리라고요. 적으셨어요? 안 적고 있죠? 안 적고 책에 있는 거 비슷한데, 뭐 똑같은데 안 적어도 되겠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책에서도 책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항상 같게 설명하려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군요. 자, 동사의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뜻은 똑같죠. 놀다라고 하는 노는, playing 똑같죠. 그러면서 형용사로 명사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 명사 수식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pp, ed를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능동이나 진행,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이라서 능동. shocking news 하면은 놀래키는 소식, 놀라운 소식이죠. The movie shot boring. 자, 영화는 지루했다 할 때, boring도 현재 분사예요.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것과, 여기서 보어 역할을 하는 것. boiling water는 뭐예요? 끓고 있는 중인 물, 끓고 있는 물이죠. They are building a bridge. 그들은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수동, a shocked person은 뭐예요? 쇼크가 놀래키다는데, 이 사람이 놀래키는 거예요? 놀람을 당한 거예요? 깜짝 놀람을 당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은 방금 승호는 쇼크드 펄슨이 된 거예요. 그렇죠? 놀람 당한 사람. 이게 승호였어요. 그리고 나는 쇼킹맨이죠. 내가 놀래키는 놈이 된 거죠. 아싸라비야. People are bored. 그 사람들이 지루하게 된 것이다.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보어가 되는 것이고요. Boiled soup 하면은 끓여진 수프. Boil. 자, 수프가 지가 끓이나요? 수프는 끓여짐을 당하나요? 당한 거니까 boiled. 삶은 계란도 뭘까요, 그러면? boiled. boiling egg일까요? boiled egg일까요? boiled egg죠. 그죠? 삶아진 계란이지, boiling 계란은, 계란이 지금 삶고 있는 거죠. 계란이 나와가지고, 나 지금 삶고 있어. boiling egg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상하잖아요. They built. have built. 현재 완료네요. 이제 완료. 그래서 다리를 이제 막 지었다. 뭐 이런 것들. 알맞은 거 골라봅시다. 자, 제이콥은 샀다. 뭐, 중고차를. 자, 사용하는 차, 사용된 차, 어떤 게 중고차일까요? 그건 used 카죠. 자동차는 사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Look at, 자, 봐봐봐. 저 웃고 있는 아쉐이. Smiling baby. 아이가 지금 웃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Smiled baby는 좀 어색해요. 왜냐면, 웃기 싫은데 억지로 웃게 만들어진, 입을 쫙 벌려. 자, 해봐, smiled baby.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이상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 그지?
Your grandfather. 너의 할아버지는 지금 너 서 있어. 서 있는 중 진행형이죠. stand. 자, 디렉터 감독님은 자 20편이 넘는 걸 만드셨다. 현재 완료 헬프로스 PP네요. 그죠? 이제 막 만들었다. 형태로 반성하시오. 그 방은 청소되어진 거죠. 완수 have been PP. cleaned. 이게 수동태죠. 완수 have been PP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방이 청소되었다. 2번은 뭐예요? 그 바구니는 떨어진 나뭇잎이죠. 이미 떨어진 falling일까요? fallen일까요? 그렇죠. fallen이죠. fallen. 이미 떨어진 나뭇잎들을 주워가지고 만든 거죠. 3번 look at the cat. 고양이를 봐봐봐. 자고 있는 고양이죠. sleeping. 이때는 뒤에서 자고 있는 중인 고양이 진행형이고 불렀다. Oh my god. 오 하늘이여. 지금 집이 불타고 있어요. It's burning. 지금 burning 같은 경우 the house is burnt. burnt는 완료니까 불이 다 타버린 거고 burning 하면은 지금 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burnt도 되겠죠. 근데 불이 다 타가지고 이제 불이 없어 이제 그때는 완료돼 버렸어. 그러면 is burnt. 근데 burning now 지금 burning down 불 타고 있는 중이야. Be careful 조심해. With the blank. 깨진 유리. broken glass죠. broken broken 유리가 제가 깰 수는 없겠죠. 깨어진 거니까. BR, 아, R이지. 뭐가 좀 이상하다. broken, broken. The blue car. 이 파란색 자동차가 지금, 주차되어진 자동차. parked. 주차된 자동차죠. 이 차는 안트. 우리 이모네 거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와 동사를 활용하는 분사 하기 전에 또 여기 봅시다. 분사 용법에서요. 분사 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사 용법. 한정 용법과 서술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정 용법이 방금 우리가 명사 꾸며주는 거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걸 우리가 한정 용법이라고 하고요. 보어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서술 용법이라고 해요. 방금 우리는 문장으로 보면서 명사 꾸며주는 경우와 보어 역할을 하는 거 봤죠. 명사를 꾸며줄 때도 앞에서 꾸며주면 전위 수식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꾸며주면 뭐게? 후위 수식이라고 해요. 대부분 다 앞에서 꾸며주죠. 슬리핑 베이비처럼 잠자는 아이, 잠자는 아이 앞에서 꾸며줘요. 근데 후위 수식하는 경우에는 딸린 식구가 있을 때, 딸린 식구가 있을 때, 이건 좀 더 설명할게요. 딸식, 딸식, 이상하다. 딸린 식구예요. 이건 수식이에요. 딸식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들이 나보고 별명이 딸식이래. 현식이가 그래 누구야 그랬어. 딸식이 딸식이. 서술 용법. 자 보어인데 보어에는 주격 보어하고요.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자 다음에 분사 용법을 적으시면 이걸 전체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10대. 계속하다 보면 이제 통째로 외워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요건 적지, 요건 안 적어도 돼. 이거 좀 기다렸다가, 취소. 봅시다. We are watching an injured woman carried away to the hospital.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켜보았다. Injured woman은 뭐예요? 다친 여성이 어디로? 병원으로 운반되어지는 걸 보았단 말이죠. 자, 여기서 분사가, 얘가 분사죠. Injured. PP 형태. Carried. 이것도 분사예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부상 당한 여자 이렇게 되죠. 이것도 분사죠, 여러분. 진행형이죠, 이것도. 보고 있는 중이다. 자, 진행형 능동이죠. 우리가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watch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시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Injured woman. 자, 그 부상 당한 여자가 병원에 운반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injured woman. 자, 여자가 부상을 입히나요? 여자가 부상 당했나요? 당했으니까 인조도 써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 injuring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상을 입히는 여자죠. 칼로 막 찌르면 돌아다니는 아싸 I am injuring woman. 너도 이리 와봐. 한번 해줄게. 파파 injuring woman이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부상을 당한 여자가. 자 캐리드. 이게 목적의 보어 서술용법인데요. 자 여자가 운반을 하나요? 운반이 되어지나요? 되어지는 거예요. 캐리. 만약에 여기다가 더 캐링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운반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상하잖아요. 부상을 입히는 여자가 뭔가를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분사를 ing pp로 바꿨을 뿐인데 문장이 굉장히 어색해지죠. 여기 밑에 문장 한 사람 이거 해석해봐. 그녀는 느꼈다.
어깨가 만져지는 거죠. 누군가 와가지고 어깨를 만지고, 어깨가 지가 만지는 게 아니고 어깨는 만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미투 운동해야 돼.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어깨가 당하니까 터치된데, 여기다 터칭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능동적으로 만지는 거죠. 이 여자가 어깨로 만지면서 느끼고 있는 거야. 쉽다. 그녀는 느꼈다. 어깨가 만지는 것을. 야. 아, 괜찮은데?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얘만, 얘가 성추행범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자가 변태냐, 아니면 변태를 당하고 있냐는 요거 하나 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잘못하면 완전히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분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어깨가 만져짐을 당해야지 이게 이 상황인데, 아이 있으면 지가 만져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 간혹 가다 시험 보면 어깨로 만져버린 놈들이 있어요. 어깨로 만져, 해석해보면, 자, 우리 책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명사를 꾸며주기, 이게 한정용법이고요. 동사에 활용해 쓰이는 부사, 이게 보어 역할인 경우가 많은데, 자, 하기 전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 여기다가 한정용법이라고 적어주세요. 한정용법. 방금 했던 거죠? 분사의 명사 수식. 단독으로 쓰인 분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수식어구와 함께 쓰인, 수식어구가 원래 딸린 식구, 내가 아까 딸식이라고 한 게 이거예요. 딸식이가 있으면 뒤에 수식. 이게 무슨 말이냐? 제발이요. 자, I feel sorry. 자, 유감이야. The crying child.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 뭐, 가엽게 느껴져. 유감스럽군. 이런 말이죠. 울고 있는 아이. crying이 앞에서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용법의 전위 수식이에요. 근데 봐봐. 그녀의 팔에서 잠든 아이를 봐. 자고 있는 아이를 봐. 이땐 뒤에서 꾸며주네. 왜 뒤에서 꾸며줘요? 잠자는 아이는 sleeping baby인데. 어? 근데 왜 이러는 the baby sleeping in the arm. 왜 뒤에서 꾸며주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잠자는, 이렇게 단독으로 꾸며주면 슬리핑 베이비인데, 팔 안에서 잠자는, 팔 안에서라고 하는 수식어구, 수식어, 그냥 자는이 아니고 뭐 팔에서라는 수식어, 이걸 딸린 식구라고 하죠. 딸린 식구가 있을 때는 앞서지 않고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해줘요. 군대 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단독일 때는 뭐 앞에 나가 싸울 수 있겠지만 식구들이 많아. 그럼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요. 뒤에서 이제 후방 지원을 해주는 거죠. We all have a hidden talent. 우리는 감춰진 재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감춰진 재능. 재능이 지가 감추는 게 아니고 감춰짐을 당한 거니까 히든이고요. I fixed bike. 나는 자전거 고쳤다. Broken by my son. 아들에 의해서 고장난. 이런 말이죠. 자전거는 고장이 난 게 당했으니까 broken이고요. 근데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후위 수식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밑에 알맞은 거 고르시죠. This is picture. 이건 그림이야. 어떤 그림? 날아가는 비행기죠. 날아가는 비행기 그림이야. A flying airplan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We can't eat fish. 우리는 생선을 먹을 수 없어. 어떤 생선? Caught in the river. 이 강에서 잡힌 생선이죠. 강이 썩었나? There already. 자, there 이미 있었어. There is 단수, there 복수. 뭐 fallen leaves. 떨어진 나뭇잎이 길거리에 떨어진 나뭇잎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 봄인데. 아마 오늘 좀 춥고 내일부터 좀 풀리겠죠. 그죠?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제 꽃이 다음 주까지도 아닌데 이번 주말만 돼도 꽃이 팍 필 거예요, 그죠? 완전 이제 이번 주부터 뭐 다음 주 완전 막 꽃, 그다음에 4월 달까지 계속 벚꽃까지 피고 하겠죠. 꽃놀이 가야 되는데. The girl standing behind 마이크 뒤에 서 있으니까 후위 수식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죠. 앞에 거예요. The girl standing behind Mike. 마이크 뒤에 서 있는 그 소녀가 is my sister 내 누이야. The stolen diamond. 자, 이 도둑 맞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We watered. 우리는 물 주었다. 나무에 죽은, 자, 이미 죽은 나무는 물 줄 필요죠. dying일까요? died일까요? 이미 죽어버렸어? 죽은 나무에 물 줄 필요 없잖아. 죽어가는 중인 나무. dying. 그죠? 이미 아직 안 죽은 거죠. 다 죽어가는, 죽었으면 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이드 드리죠. 우린 죽은 나무에 물을 주었다. 더 썩, 빨리 썩으라 이거죠. 에라이, 어차피 죽은 거. 빨리 썩으라. 다잉을 쓰는 게 아무래도 살아있고 아직 죽어가는 나무에 살리려고 물 주는 게 맞겠죠? 빵은 빵인데, dead blank bread. 이미 타버린, burning일까요? burnt일까요? burnt죠. 이미 타버린 거죠. burnt bread. 자, 이미 타버린 빵은 쓴 맛이 나.
네, the door. 자, 녹색으로 칠해진 문이죠. 칠해진 문. painted. the boy. 자, run. 잔디밭에서 울고 있는 아이. crying. 왜 울고 있을까? 해서 다리를 다쳤다. 이런 말이죠. 민영이가 벌써 차버렸나봐. What's the sign? 그 표지판은 뭐냐? 일본어로 쓰여진 표지판. written. written in Japanese. 자, 일본어로 쓰여진 그 간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지금 뭐라고 쓰여있냐? 이런 말이죠. 이거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진짜? 오! 괜찮아요. 오. 진짜요? 찍었지? 찍었어. 이란. 자, 한산이다. 자, the old lady. 미래. 나중에 이제 성도 전환하고. 자, 암처에 앉아있는, 스링 앉아 계시는 한선군. 아니지, 한선양은 내 할머니다. 오메? 자식 꺼내놨어? 자, 스링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엑서사이즈 3번, 4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자, 멕시코에 사용되는 언어는 스페인어다. 사용이 되어지는 spoken. 말이 되어지는 언어니까요. 그 다음에 자, 자고 있는 아이 sleeping baby. 벽장 안에 숨어있는 아이들. 아이들이 숨겨짐을 당한거죠. 아이들이 지가 숨기는 건 아니겠죠. hidden. 히든 싱어. 벽장에 숨은 아이들이 숨기는 게 아니고 하이드가 감추다니까. 감추는 아이들이 아니고 감춰진 아이들이에요. 밥 옆에 서 있는 여자아이는 나의 동생. 서 있는 standing.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지갑 찾아 돌려줬다. 어떤 사람이 찾아주었다. 잃어버린 지갑. lost purse. 그렇죠. 이 오래된 성은 100년도 넘게 지었다. 지어졌다니까. was built. built죠. was built가 수동태잖아요. 비동사 plus pp. 그 다음에 섹시돼 있죠. 컬러풀. 완벽하지? 저 짓고 있는 개에게 다가가지 마. Don't get closer to the barking dog. The barking dog.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베이지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진 벽이 좋다. I like the wall. 벽이 좋아. 어떤 painted. painted in beige. 우리는 죽어가는 새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다. 우리는 데리고 갔다. 죽어가는 새. The dying bird. 아직 죽진 않았죠? 지금 죽어가는 중인 새예요. 어머니는 차고 세일해서 중고 TV를 샀다. 엄마는 샀다. used TV죠.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 used, I, you인데 왜 on이 아니고 올까요? 이게 발음이, 이게, 유, 발음 기호가 이게 U 발음이에요. A, E, O, U만 되지. J 발음, U, used 할 때 이거는 언을 안 써요. 그 탐정은 암호로 쓰인 편지 한 장을 받았다. The detective received. 자, a letter 쓰여진, written in card, 암호로.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아이는 같은 반 친구다. 그 남자아이, the boy. Boy wearing. The boy wearing a blue hat. 이렇게 하면 되겠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나의 아들이 그린 것이야. The 그림, the picture. The picture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걸 암기를 시킬까요? 둘 다. I love so much.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가 3월 20 여기까지. 문법은 여기까지. 독해 다 불러드릴게요.